김성철입니다. 네, 저는 구옥지에 왔어요. 해가 아주 쨍쨍한 날입니다. 왜 바다 갈까요? 구름이 예쁘네요. 네, 저는 지금 개막식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준비해 주신 리셉션장에 갔다가 인사를 200번 정도 하고 지금 영화의 전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많이 뵙고 해외에서 오신 배우분들이랑도 인사를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샴페인이 있었는데 정말 마시고 싶었지만 물을 먹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엊그제 제가 지킬앤하이드 리딩을 했는데 그래서 목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갑자기 찬 바람을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리셉션장에서 넘어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포커스가 좀 안 맞죠? 지금 차 안이 좀 어두워서. 지금 시간은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입니다. 5시 45분이고요. 국제를 처음 와봤는데 꽤나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봐서 좋았습니다. 부산. 또 저희 친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인데 또 작년에 또 제가 데스노트 때문에 부산이 또 많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바로 극장에 가서 공연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부산역에 가서 서울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찍었던 지옥이 이제 곧 공개가 돼가지고 아 설레네요. 내일 처음 이제 뭐 전편은 아니지만 1부에서 3부까지 공개가 되는데 설렙니다. 떨리고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레드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단어를 따지면 저는 공포와 고통인 것 같고요. 정진수가 지금 처해지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는 공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 1, 2, 3부에 대한 좋은 소문들 많이 내주시고 부산에 오신 김에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신의 21 인터뷰 사진을 찍고
비교수가 내뱉는 말들이 사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일단 마치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뉴욕2에는 어떤 쾌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런 쾌감? 저런 쾌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예쁜데, 네. 사진 찍으신 분 있으신 것 같고요. 이쪽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저 뒤에서 손 흔들어 주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네요. 네. 네. 충분할까요? 이제. 이제 부산 마지막 스케줄을 조명이 너무 안 좋네. 셀프 조명을 켜고 부산에서의 마지막 스케줄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부산이었어요. 제가 꽤나 많은 그 준비를 했거든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약간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운동복을 매일 할 줄 알고 네 개를 들고 왔는데 오늘만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오픈 토크를 하고 지금 후두염이랑 감기가 같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엉덩이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좀 쉬다가 운동하고 이제 다시 저녁 GV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 야, 머리 괜찮은데? 나 파마를 할까 다시? 펌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보니까. 또 펌이랑 고데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맞아. 고데기. 순발력 보셨어요? 이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제 세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지 못한. 안경은 안 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니면 잠깐 껴볼까요? 안경 끼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안경 말 뺐어요. 어? 빼면 안 되는데? 아 진짜요? 응. 이거 너무 가짜 같잖아. 어? 근데 안경 괜찮은데요? 엄청 초한데요? 저것도 봤어. 안경 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어? 안 낀 것도 예쁘잖아요? 안 낀 것도 예쁜데 근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몇, 어, 되게 오늘 컬도 넣어가지고 안경 잘 어울리고 되게 여러분들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기분 좋아요. 이게 뭐야?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빨리 준비하세요. 저는 이거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 여기네. 그냥 옆에 스케줄 안 꼈어. 안 꼈어. 나는 이게 그래 렌즈가 있어야 돼요. 응. 낄게요. 끼는 걸로? 응. 미친 거 아니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계시네. 공지훈이 오셨네. 오늘 그 부산 락 페스티벌 그게 저기 해운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음악이 아까부터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노래를 잘하시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아, 내일부터 또 치킨 아이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어떡하지? 정말 죄송스럽네. 다들 약간 흥맹맹 철을 들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세팅을 거의 마무리했고요. 부국제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간 기분. 뭔가 즐기진 못했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영화의 전당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대표님, 마이크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이렇게 또 관객분들하고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 사실 더 많이 상영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제 1대 의장, 정진수 의장이라는 이 존재가 정부든 소도든 화살죽이든 세신리에든 이런 조직들과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눈에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얘는 저렇게 태생적으로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건가, 인간이 아닌 건가, 조금 더 초월적인 존재인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싶었던 캐릭터였어요.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천생 역할인 임성재 배우님께서 같이 뭔가 작전을 펼쳐나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도 둘의 케미스트리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꺼요. 되게 중요한 씬을 앞두고 있으면 그 씬을 잠꼬대를 한다고 어머님께서 몇 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대사를 제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옥 찍을 때는 제가 지방에서도 많이 있었고 집에서 잔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확인은 못해봤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산까지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부국제에서 이렇게 지옥을 처음 선보일 수 있어서 정말 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더 커진 세상과 더 큰 싸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되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문근영 배우님과 하는 게 좋았어요? 아니면 제가 저랑 하는 게 좋았어요? 네, 저랑 하는 게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